눈가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아웅을 해보겠습니다. 머리 눈가림. 실제로 영국에 가서 이 임상 시험 한의학이 특히나 침의 효과를 판정하는 목적으로 연구 방법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면서 제가 개발을 하면서 사실 옆길이다 어떻게 보면 틈새다 옆길이라기보다는 틈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사실은 이 블라인딩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침 연구에 만큼 이 블라인딩 부분의 틈새를 사실은 꼼꼼하게 해놓은 부분이 지금까지도 아마 없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이 블라인딩 부분은 제가 조금은 건방지고 조금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연구 주제를 통해서 한번 유명해져야 되겠다 논문도 여러 번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직 이 소재는 가능성 있는 소재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에 참여하는 비실험자가 어떤 그 한마디로 인터벤션이 어떤 그거를 하는지를 모르고서 하게 하는 것이 블라인딩인데 제가 임상실험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다 임상에 젖어있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임상실험하면 아픈 사람한테 진짜 치료를 주고 아니면은 진짜 치료라고 하는 컨셉이 빠져있는 개념을 주고 하는 것을 대조함으로써 진짜 인터벤션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결국 임상 실험의 이유인데 사실은 블라인딩 트라이얼의 많은 아이디어들은 임상 실험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그런 임상과는 상관없이 예를 들면 차 테스트하는 거 있죠. 실론티가 맞았냐? 아니면은 발삼티가 맞았냐? 그거를 비교하는 이게 펩시냐? 코카냐를 비교하는 매우 그 가치가 중립적인 데서 사실은 블라인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임상 실험에 가져온 것이 사실은 이 블라인딩 메소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블라인딩 메소드가 마치 임상 실험의 그 한마디로 골드 스탠다드처럼 알려지다가 보니까 그 T 테스팅에 블라인딩을 하는 거하고 클리니컬 트라이에서 블라인딩 하는 거하고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서 그냥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어떤 그 임상 실험 연구 방법론에 연구 방법론을 선도해 나가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경우에 있는 후발주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본 적이 없이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블라인딩의 현실인데 뭐 잘 아다시피 1999년, 2003년에 걸쳐서 제가 어쨌든 그 침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대조군이 될 법한 그리고 대조군 가운데도 이 피 시험자들 블라인딩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짓침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고 사실 거짓침 아이디어를 낼 때만 해도 그 반향이 그렇게 있을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박사학위 제대로 받으려고 제때 받으려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거 개발하고 논문을 내고 며칠 있다가 저기 하버드에 있는 테드 캡축이 저한테 샘플을 팔으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계기가 돼서 계속 그렇게 이렇게 일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 질문이 제 스스로 질문이 더블 블라인드, 싱글 블라인드라는 말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부른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메이저 논문들 있죠. 그 메이저 한 번씩은 뭐 난셋, 자마 이런 논문들에서 블라인딩이라고 하는 그 저기 더블 블라인드나 아니면 뭐 싱글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 컨셉이 어떻게 다르게 돼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한번 그 이렇게 이 제목 보시면 Systematic Review of Blinded Clinical Trials 않습니까?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만 Systematic Review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블라인딩을 도대체 어떤 존재를 블라인딩을 해놔놓고 더블 블라인드로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Systematic Review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때만 해도 이 세키츠나 뭐 자다르 같은 사람 그리고 알트만 같은 사람, 이 알트만은 저기 그 통계 메디컬 스태티스틱스 하는 사람인데 저기 트라이얼즈라는 저널 그 에디터인 칩하는 영국 사람이고 뭐 자다르도 저기 맥마스터 가서 그거 저기 시스템 리뷰할 때 퀄리티 스케일 만들어내는 거 하는데 세키츠는 여전히 캐나다 맥마스터에서 그 저희 말해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의 구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블 블라인드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제각각이에요. 심지어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 더블 블라인드를 Any two groups of subject therapist assessors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저널들에 나오는 그 인터벤션이 이렇게 막 다르다라는 얘기를 시스템매틱 리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제안으로 이 그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애니세시올로지라는 데다가 이 더 턴 더블 블라인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더블 블라인드라는 말을 쓰지 말고 어세서가 블라인드 됐으면 어세서 블라인드라 쓰고 서브젝트가 블라인드 됐으면 서브젝트 블라인드라고 써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 얘기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더블 블라인드 말을 씁니다. 쫓아가면서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아주 그냥 교재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더블 블라인드라는 텀 자체의 비과학성, 비과학성 내지는 좀 덜 떨어진 틈새 라는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2006년도 무렵에 이 논문을 제가 언스트 지금 생각하면 이 논문은 그냥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데 낼 걸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제 지도 교수였던 언스트 교수한테 이 논문 어디 낼까요? 그랬더니 그 당신께서 에디팅을 하고 있는 퍼퓨전에 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냈죠. 아침에 오후에 억셉트 됐다고 편지가 2004년도 Assessment of Blinding in Clinical Trials. 제가 이 논문을 언제 발견하냐면 제가 임상실험을 그 스트로크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할 때 제가 임상실험할 때 제가 어차피 블라인딩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임상 그 데이터를 컬렉트 할 때 실험을 다 한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봤죠. 어떤 치료군에 속해 있었냐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마침 다 컬렉트를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까? 잘 의미 있게. 그걸 막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 논문이 탁 찾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한국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로 수소문을 했더니 NC 스테이트에서 박사를 하고 UNC에 좀 있다가 코넬에 가서 저기 조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얼싸 그냥 좋다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방법을 써서 이 사람의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제 이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받잖아요. 실제로 받은 트리트먼이 진짜 침을 받을 수 있고 거짓 침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진짜 침을 받았는 가운데 진짜 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 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이 숫자가 뭐 2x3니 뭐 전통적인 무슨 그 2x3 테이블을 통계학적인 수치화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그 저기 블라인딩 인덱스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정확한 accurate guess를 하는 확률을 보통 우리 그 우연히 통계학에서는 그걸 우연히 그렇게 짐작했는지 아니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 뭔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정의 자체가 probability of correct guess beyond chance라는 개념이 사실 블라인딩 인덱스의 사실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간단히 블라인딩 인덱스의 히스토리를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거 하기 전에도 그 이전에도 거의 한 50년, 60년 전에도 이 블라인딩에 대해서 블라인딩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은 여전히 있었어요. 옛날에 사이카이트리라든가 사이콜로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치료를 주고 난 다음에 치료에 개수했는 게 얼마만큼 이게 비율이 프로포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는 그래서 치료군에서는 50%가 제대로 개수를 했고 거짓군에서는 뭐 했다라는 그거를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33년도 데이터인가 그때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고 그 다음에 저 카이스퀘어라고 그 비율의 두 그룹의 다른 비교를 비교하는 그런 그 방법도 있고 또 저기 그 제임스라는 제임스 블라인드 인덱스 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카파 스태틱스 일치율을 봐서 제임스 블라인딩 인덱스는 결국 이제 블라인딩 인덱스가 치료군 대조군을 합쳐 갖고 값 하나를 가지게 되는 값인데 그래서 이 블라인딩 인덱스의 값이 0하고 1 사이이고 0이면 완전히 다 아는 거예요. 다. 이게 0이면 그리고 1이면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0.5 정도가 되면 얼추 그냥 몰랐는지 알았는지 랜덤 게스다라고 하는 그 블라인딩 인덱스를 제임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방희정 교수가 했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합니다. 방희정 교수는 지금은 저기 UC 데이비스에 저랑 나이는 비슷한데 그래서 정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제임스 BI가 가지고 있는 좀 흠이랄까 그 부분을 이제 그 하려고 방희정 교수가 그 사람의 것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고 또 그 흠 가운데 하나가 이 저기 제임스 BI 자체는 클리니컬리 예, 그 목적이 돼 있는 것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방희정 교수가 해낸 이유이기도 한데 저는 왜 방희정 교수의 블라인딩 인덱스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두 개를 합쳐서 한 값을 해 놓으니까 각각의 그룹 이렇게 실험군과 대조군 자체에 이게 블라인딩 유를 따로따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알 수 있는 값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뉴 블라인딩 인덱스인데 그래서 지금은 블라인딩 인덱스라는 말마저도 저희가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는 왜냐면은 우리가 물어보는 데이터 자체가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난 사람들한테 당신이 무슨 그룹에 속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거니까 사실 그게
블라인딩의 결과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사람들의 게스 결과인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고 안 맞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트리트먼트 퍼셉션 인덱스라고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The correct guess beyond chance라는 부분이 이제 그 이 이유인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이 몇몇 슬라이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면 못 알아듣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 블라인딩 인덱스, 강희정 교수의 블라인딩 인덱스를 써서 2005년도에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보시면 진짜 침을 맞은 분의 블라인딩 인덱스는 0.47이고 그거의 컨퍼던스 인터벌은 0.33과 0.61이고 그리고 거짓 침을 맞은 사람은 마이너스 0.31. 예,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거짓 침을 맞았는데 진짜 침을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0.3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성까지 나오는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블라인딩이 이게 양쪽 그룹이 똑같이 랜덤 개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임상 실험하는 데 있어서는 임상 실험에서 블라인딩이 잘 됐냐 안 됐느냐라는 그것만을 보자면 적어도 2005년도 생각에는 지금은 또 좀 달라졌습니다. 2005년도 상황에는 두 개의 이 레인지가 비슷하면 그 그룹이 비교할 만하다, 필적할 만하다, 컴패러블하다 라는 게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또 조금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두 그룹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트리트먼트 퍼셉션에 대해서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블라인딩의 석세스라고 정의하면 이거 두 개가 비슷한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실험 전에 블라인딩 인덱스나 실험 후에 블라인딩 인덱스나 비슷하면 결국은 블라인딩이 쭉 유지가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험군이든 대조군이든 이렇게 비슷한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클리니컬 트라이얼들, 심지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오는 논문들이 이렇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 자료를 제가 몇 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전에 그 블라인딩 인덱스가 0과 1 사이가 있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0과 1 사이 되는 그 가운데 예를 들면 한 0.2 정도와 0.2 정도 전후로 0을 중심으로 한 0.2 정도 되는 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0이라고 보면 그거를 이제 랜덤 개수로 보고 또 그것보다 더 넘어 0.2보다 1로 가는 것을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받는 치료를 예를 들어 침을 맞았는데 침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게 되면 그걸 일단은 그 언블라인디드 됐다고 블라인드 개념으로 쓰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세 개의 경우 수 곱하기 세 개의 경우 수 해서 시나리오가 블라인딩의 시나리오가 아홉 개까지 나올 수 있겠다. 아홉 개까지 다른 시나리오가 이걸 가지고 제가 모아놨던 논문의 숫자가 몇 개인가 여기에 안 나와 있나? 여기에 63개. 63개의 사실 논문들이 그런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2x3 테이블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2x3 테이블이 있는 논문들을 쭉 모아서 63개를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희귀한 경우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요거와 요거를 합치게 되지 않습니까? 얼추 합치게 되면 15.9%, 28.6% 합쳐서 한 45%. 이것 두 개 합치면 얼추 40%. 그러면 한 80% 가까이가 어떻게 되나요? 80% 가까이가 랜덤 게스 15%를 빼고 나머지 여기 언블라인디드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블라인디드가 들어가는 거 요 부분 여기 네 개가 얼추 언블라인디드가 어느 쪽이건 돼버리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전통적으로 맹검을 하면 블라인딩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불하다. 현실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거는 여기에는 약을 쓴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아이덴티컬한 플라시보를 쓴 연구들도 포함을 시켜놨는데 그거를 봐도 그럼 아이덴티컬한 걸 썼으니까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상 실험 끝날 때까지 모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우리들의 희망이고 착각이었던 거죠. 간단한 질문 이제 0.2를 기준을 하는 게 어떤 아비추리 아니면 정의인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팍팍 달라질 것 같은데 0.2를 할 수 정의한 부분에 좀 궁금했었는데 0.2. 그냥 그 아주 이건 이제 우리가 방희정 교수하고 우리가 0.2 정도면 2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는 저기 0에서 그 오차 레인지, 오차 레인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현실과 거리가 먼 거리가 먼 저희들의 추산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커브를 한번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0.2 정도를 해도 얼추 이런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 저기 최 교수 얘기한 것처럼 이 블라인딩 인덱스가 대부분 그냥 그 마이너스 0.2와 플러스 0.2 사이에 머무는 것이 많아서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 자체가 챌린지 될 텐데 실제로 보면 그냥 0.6, 0.5, 0.7 아니면 마이너스 0.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 맹검은 성공적인 맹검에서는 맹검이 유지가 된다 라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그것도 우리의 희망사항 내지는 그렇게 착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몇몇이 모여서 한 2009년도쯤에 이 블라인딩을 어세스를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좀 우리가 좀 많이 하자. 그래서 많이 해서 이 블라인딩 결과를 우리가 알고 나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어떻게 진행됐을지에 대한 좀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저기 출구조사 하잖아요, 그죠? 그 투표하고 나면 출구조사가 실제로는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화를 나중에 보고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 영화가 중간에 센서가 된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얻는 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화를 재밌게 봤나? 라는 것을 추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저희 이 몇몇의 그룹이 바랐던 것은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고 난 다음에 질문 하나만 물어보면 되니까 그 하나에서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실제 많은 받은 치료가 진짜 치료다. 자기가 원하는 치료.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의 만족도, 그 뭐 효과,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하나로 딱 총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어떤 단면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희망은 그 콘서트 같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리포트 가이드라인에 이 블라인딩을 포함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는 게 한 2009년도 무렵이고, 실제로 콘서트가 2004년도에 나온 콘서트에는 블라인딩 결과를 리포트를 어세스를 하도록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희망적으로 이런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네. 똑같은 거죠. 그 비슷한 내용으로 실제로 이제 이 클리니컬 레귤레이터리 어페어, 방혜정 교수하고 뭐 FDA라든가 이런 데 관련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푸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의 리포트에는 그 트리트먼트 개스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하자. 실제로 지금 FDA에서 그걸 합니다. FDA에서는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리퀘어먼트에 클리니컬 트라이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라는 게 FDA의 신약 허가해 주는데 규정 사항으로 사실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010년도에 예, 뭐 FDA 그렇고 뭐 그밖에 저기 그 다른 뭐 authority나 regulatory 옆에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추천을 하고, 최근에 저기 제약회사의 신약 허가하기 위한 실험 프로토콜에 보니까 이거를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콘서트에서 이 그 켄 슐츠, 아트만, 데이비드 무어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기 그 콘서트의 주된 멤버들인데, 그 저기 콘서트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그 블라인딩 리포트 하는 부분 저기 Why mention of how the success of masking might have been evaluated is no longer required 라고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그거를 빼버리는 예, 결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화가 나서 요 다음에 보면 엄청 화가 나서 반박 논문을 출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심지어 이 데이비드 사켓 같은 사람한테 컨트러버시라고 이렇게 강하게 대듭니다. 대드니까 데이비드 사켓이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얘기를 2010년도 했는데 사실은 2007년도로 데이비드 사켓이 이런 논문을 이게 일종의 논평 같은 것들을 퍼부시를 하게 되는데, Success of blinding in RCTs don't, must, can, or needn't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그 왜 blinding success가 좀 콘서트에 집어넣기가 힘드냐라는 명분으로 결국은 그 이게 한마디로 이제 guess라는 거죠. guess 이렇게 reliable measure가 아니고 실제로 환자들이 뭘 알아서 그랬는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블라인딩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블라인딩을 깼는 데이터가 실제로 자기네가 알아서 블라인딩이 깨지면서 알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측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하는 건지를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블라인딩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Blindness, end of trial test for blindness can't be done with validity because they can't distinguish 이게 blindness인지 아니면 그냥 hunch, 그냥 추측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이분들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달리 생각하는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다시 드리면, 그리고 또 저기 그 거기 밑에 부분에 한마디로 이제 에크놀리지라고 하는데 참 재미나게 해놨습니다. 데이비드 사켓입니다. I've been wine dine supported. 제약회사로부터 술도 대접받고 저녁도 대접받고 또
그 한마디로 supported, transported, paid to speak by countless pharmaceutical companies for over 40 years 라고 이 논평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학 다닐 때 research fellowship 아니면 무이자 loans allowed me to stay finish medical school 이라고 이제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그렇게 받았다 라는 얘기를 밝히는데 이걸 보면서 과연 이분이 이분의 결정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저희의 논리는 그게 어렵지 않다면 그게 추측인지 아니면은 정확한 언블라인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그걸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데이터를 모아놓고 나면 그 아주 간단한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로부터 저기 실제로 클리니컬 트라이얼 아웃컴하고의 상관성을 나중에 체계적인 연구를 해보면 되니까 그걸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데이터들을 컬렉트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유이고 또 두 번째는 블라인딩 그 데이비드 사키시 그 블라인딩 그거를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논문도 여전히 블라인드라는 말을 쓰죠. 더블 블라인드건 아니면 어세서 블라인드건 블라인드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블라인드 됐는지에 대한 매저가 없는 상태에서 블라인드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블라인드가 처음 시작할 때만 블라인드 되면 끝까지 블라인드 됐다라고 전제하는 것도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끝까지 블라인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하고 블라인드라는 말을 쓰는 것도 비과학적이고 그러면서 그 데이비 사키시 하는 얘기는 잘못됐다라고 아직도 저희는 실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켄 슐츠가 쓴 논문에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서 쓴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계속해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착각에 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인정받는 이유는 최근에 나온 FDA의 그 실험 프로토콜이나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논문들이 실제로 블라인딩 결과를 블라인딩 인덱스를 써서 보고하는 논문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늘면 아마 그게 조금 더 세를 얻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혹시 만약에 블라인딩 테스트를 하는 것이 완전히 실험이 팔로우까지 끝나고 나서 하는 거 말씀하세요? 네, end of test, end of trial. 근데 이게 혹시 했을 때 에스티컬한 문제는 없을까? 만약에 이제 환자가 자기가 가짜 치료를 받았는데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를 알게 되면 사실상 심리적인 뭔가가 로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이제 결국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어세스먼트는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트라이얼은 끝난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에티컬한 부분은 클리니컬 대조군을 쓰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면 에티컬한 부분은 언제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폼드 컨센트에서 페이션트들한테 You have equal chance of receiving either real or sham treatment, either placebo treatment라고 하기로 돼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룹들은 이제 de-blinding이라고 해서 이제 그 플라시보나 아니면 그거를 받은 사람한테 실제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진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플라시보 그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우로
당신이 원한다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진짜 치료를 제안하니까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블라인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에티컬한 이슈하고는 별개이고 에티컬 이슈 부분은 뭐 그 질문을 하거나 안 하건 똑같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클리니컬 대조군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고 가야 되는 하나의 숙제인 거죠. 한 가지 더. 예. 혹시 네. 살펴보신 것 중에 네. 블라인딩을 그 어세스 브랜딩에 대한 어세스를 처음에 하고 네. 마지막에 해서 네. 비교한 논문이 있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브랜딩에 대한 퀘스천을 했을 때 네. 환자 자체가 이 퀘스천을 한 자체가 나중에 이피커시에 영향을 미칠까잖아요. 그런 논문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네. 질문은 그랬을 때 네. 말씀하신 그 유지가 되는 퍼센트가 많은데 네. 치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대해서 진짜 치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더 많이 진짜 치료라고 하게 되는 네 게스가 그리고 실제로 그게 게스가 완전한 게스인지 아니면 치료의 효과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부작용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재반 정황 때문에라든지 이 임상 실험이 길어지면서 옛날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딩 자체의 시작은 원큐에 끝나는 거잖아요. 눈을 가리고 이게 실론티냐 아삼티냐를 물어보던 것에서 요즘은 임상 실험은 6개월씩 하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치료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 그게 알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추측을 하게 되는 계기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대조군을 받는 사람들은 치료에서 뭐 드랍아웃율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다든지 이미 그런 데서 하는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 연구에도 브라이언 범은 2004년도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한번 2주인가 4주 있다가 한번 묶고 그 다음에 12주 있다가 다시 묶고 그 두 개의 2x3 테이블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블라인딩이라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침만을 얘기를 들 때 아니면 이제 약을 얘기를 든다 그러면 플라시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 자체가 그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는 없으면서 그리고 환자분은 모르는 인디스팅기셔블 노 액티비티 그 부분이 결국은 플라시보의 정의이자 샴의 정의인데 그 부분이 어떤 치료법들은 완벽하게 제로가 될 수는 없고 침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자극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indistinguishable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을 먹을 땐 아 약을 먹어갖고 내가 실제로 자각 증상이 약을 먹음으로써는 있을 수 있다고 안 믿으니까 약은 아예 사람들의 기대에 없지만 침은 그게 진짜건 가짜건 간에 침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베이스 익스펙테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이스 익스펙테이션이 아예 없는 완전히 피지올로지컬하게 완전히 그 맹탕, 인어탄 거는 인디스팅셔블 할 수가 없는 제약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시보든 샴을 정의함에 있어서 분간은 못하든 그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는 없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쓴다면 예를 들어 플레저를 위해서 마시는 티와 클리니컬 컨디션을 위해서 쓰는 치료법들 이 두 가지의 한마디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트라이 아닌가
예를 들어 내가 캔서가 걸린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광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올 때 가지고 오는 기대치 하고 내가 코카콜라를 마시건 펩시를 마시건 하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아예 다르겠죠. 그래서 캔서가 걸린 사람이 임상실험에 들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진짜를 받겠지. 설령 반반 찬스가 있다고 사인을 해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진짜를 하겠지라는 그게 영어가 wishful thinking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그런 것까지 차등을 하는 것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블라인딩이라는 걸 이제 임플라이드 하는가 하고 그런 방법을 쓰는가 하고 실제로 성공하는가 하고 또 다른 것이고 그래서 성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매저를 하기 전에는 그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학이라고 그러면 뭐 저기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출판하는 바야그라 효과를 그 평가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적용이 침에 적용이 되면 당연히 그쪽에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지 어느 약은 그냥 블라인딩 되니까 다 블라인딩 됐어 라고 그 뭐랄까 지레 짐작을 한다 그러면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 없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2008년도 데이터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알고 추측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게 다 랜덤 게스에 머물 거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언블라인딩이 일어난다. 여러 경우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클리니컬 트라이얼 법에서 이 트라이얼 개념은 사실 법에서 온 건데요. 그죠? 원래서 법에서 기소를 누가 합니까? 검사. 근데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얘가 범인이야 라는 심증 물증이 없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심증이든 물증이든 기소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 사람은 효과가 있건 아니면 이 사람은 유죄이건 그것 자체를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게 트라이얼이고 그 결과는 결국 트라이얼의 끝 시점에서는 한마디로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죄건 무죄건 이 결판이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라이얼 자체는 트라이얼이 끝날 시점에는 예를 들어 내가 열이 있어. 열이 있는데 해열제가 효과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실험의 종착점에 가서는 열이 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 트라이얼 정의 자체가 by definition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모르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는 약도 있겠지만 많은 치료법들은 스스로 환자 스스로 그 증상의 변화를 알게 됨으로써 약의 효과를 경험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블라인딩 자체가 치료가 끝날 시점에 보통 우리가 치료 기간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최소 기간을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텍터블한 시점을 잡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 언블라인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라인딩은 쭉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그거를 선진 그 의학 연구 방법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르치고 그냥 줄레줄 따라간다면 거기에서 그 흠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Who Are We Blinding 이라는 그 논문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텍스트북에 인용되는 논문입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얘기가 판딩이 어떤 식으로든지 돼야지만 범인이 있으면 트라이를 하는 중에 범인인 것이 보록이 나야지 되지. 만천하에 보록이 나야 되지. 끝날 때까지도 이게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그 트라이는 잘못된다. 네. 트라이 중에 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근거가 공유가 되고 하면서 딱 나와야지. 끝나는데도 랜덤 게스하게 하는 건 트라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아주 거의 어떻게 보면 진짜 메인스트림에서 보면은 그 거의 싫어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저는 아직 저희가 일부 그룹은 아직 붙들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블라인딩 이게 리메인 하는 게 아니라 maybe it shouldn't. 네, by definition. 어떤 트라이얼에서는 이게 블라인딩이 유지가 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반항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가 빨리 이제 지칠 만한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피니언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다 모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저희가 파일럿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이는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200개 논문을 스크린을 해서 이런 걸 다 더해갖고 이런 데이터 풀을 만든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이펙트 사이즈가 있는 한마디로 그 실험군하고 진짜 하고 또 블라인딩 데이터를 한번 그 상반성을 보는 그 파일러팅을 한번 해봤는데 간단히 파일러팅의 코릴레이션 이제 코에피션트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익스페리멘탈 그룹의 블라인딩 인덱스와 뭐 대조군의 블라인딩 인덱스와 그리고 이제 이펙트 사이즈가 어떻게 코릴레이티드가 되어 있을까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본 논문인데 이게 이제 p 값이 조금 의미 있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기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이에 상관성이 좀 있나 보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낸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보면 뭔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것이 제가 이거는 2010년도에 저기 그 엑스트가 2010년도에서 체프릴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제가 더 아무도 좀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저 논문들을 좀 준비하느라고 제가 그거를 잠시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에큐펑처 트라이얼들의 블라인딩을 다 모아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실험군에서 블라인딩 인덱스가 이렇게 변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실험군은 여기가 거의 1에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험군에서는 이게 그 상당히 0에 비해서 위쪽에 가 있고 대조군에서 보면 0보다 아래 있긴 하죠. 사실은 여기 당연히 0보다 아래 있어야죠. 그죠? 왜냐하면은 실험군도 침을 맞지 않았지만 침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보는 방법이 요거하고 요거를 싹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갖다 올려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추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이 0 아래에 있는 요 부분과 0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이 대조군에서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정도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요걸 뒤집었을 때 이 그 상당히 많은 수가 침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 침 내지는 그 대조군 침을 봤지만 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자체가 거의 한 70%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 저희가 지금 내리는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과는 하도 주변에서 트라이얼 메소드를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침연구 부분에서도 메소드 부분에서는 특히나 냉검 부분에서는 침연구가 사실은 가장 앞서는 이 인터벤션 방법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 사실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그 뉴욕 유니버시티에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고 브라이언 프리드가 거기 있는 레지던트인데 열심히 해갖고 그 다음 논문을 보면 이 친구를 저희가 퍼스트 오스로 해갖고 저기 사이카이트릭 디조더스 정신과의 논문들을 또 모아서 메타 어널리스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정신과 논문들은 아까 전에 봤던 침 논문들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좀 작아요. 상대적으로 침 논문은 이게 이 숫자보다 이 정신과 논문들이 이 숫자가 좀 많죠. 그리고 실제로 0.5 정도를 이렇게 안 넘어가는 반면에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침 논문은 거의 1 이렇게 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침 대조군 침을 받는 사람들이 더 진짜라고 믿는 율이 정신과 논문보다 사실 더 높다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익스펙테이션이 높아서일까요? 아마도 네. 그 혹시 그게 페네트레이션하고 넌페네트레이팅 컨트롤이 차이가 납니까? 그 비교는 해보니까 저희 그 이 논문에 이건데 넌페네트레이션 페네트레이션 부분이 그 블라인딩 트라이얼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딩이라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제가 했는 그 피지올로지컬한 차이를 보면 실제로 논 페네트레이팅 침 자체는 더 자극이 적어요. 그리고 저기 그 예를 들어 이쑤시개라든가 볼펜으로 이렇게 했는 그거는 피지컬 자극이 훨씬 커요. 초음파를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블라인딩 인덱스가 하나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한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에큐펑치 메디슨의 코멘트 쓴 건데 일본에 그 논 페네트레이팅 침을 개발한 다카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08년도에 논문을 낸 거에서 이 그 한마디로 correct incorrect judgment가 equal number라고 결론을 내려요. 네. 2008년도 논문에 근데 그 사람 데이터를 블라인딩 인덱스를 만들어 보면 두 개가 0.37과 0.12가 돼요. 그러면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보고서 과연 이게 equal number라고 할 수 있을까? equal 어떤 한 그런 그 equal한 perception, treatment perception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저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2010년도 논문에는 이 사람들이 non-touch control이 validated form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의 블라인딩 인덱스를 구해보면 0.25, 0.58, 0.34가 되는데 0.25가 뭐에서 0.25냐 하면은 실제로 진짜 침을 맞은 분이 probability가 가짜 침을 맞은 분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보통 하게 되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트라이얼이라는 세팅, 가상 세팅에다 옮겨서 진짜 리얼 월드 상황을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 조건을 딱 컨트롤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얻으면 그 결과를 나중에 리얼 월드에다가 적용을 시키는데 과연 그러면은 실제로 침을 맞았는 것이 진짜 침을 맞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침을 맞고 있다면 그 진짜 그 실험을 이게 리얼 월드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굳이 이 사람 저기 지난 지지난해 작년 6월에 저기 일본을 가니까 뭐 저랑 아주 그냥 친하게 지내고 하려고 이렇게 함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블라인드 인덱스를 가지고 하나를 딱 우리가 데이터로 딱 지표화를 해서 보면 그런 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연구가 잘 됐다, 잘못됐다. 모든 연구는 제가 한 연구도 마찬가지고 결코 완벽하지 않으나 우리가 연구자로서, 과학자로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해석.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제대로 정확하게 풀이해 나가고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블라인딩 인덱스가 도움을 준다. 단순히 침뿐만이 아니라 약이든 뭐 그 밖에 것들도 나중에 이제 그 제대로 그게 딜리버가 됐냐, 그 인터벤션이 제대로 딜리버가 됐냐, 제대로 딜리버리가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보는 방법론으로 요긴한다는 것이 이 사례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 저희 지금 상황의 블라인딩의 쓰임새는 퍼셉션 트리트먼트 인덱스라고 이제 바꾸려고 저희가 생각 중인 이것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인터벤션이 어떻게 잘 됐고 아무튼 그걸 뭐 파이델리티라고 잘 그 뭐랄까 현실을 반영하면서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고 또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아주 총체적인 의견 그 전체를 봤을 때 하나 딱 집어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